이번 주 주간 부부의 여행지는 제주도입니다. 비행기가 너무 타고 싶어 무작정 떠난 여행인데요. 요즘 제주도 여행 영상들을 보면 숨겨진 여행지와 맛집들을 소개하는 게 트렌드 같은데 이번 저희 여행에서는 그런 것 없이 그냥 저희 부부가 평소에 정말 좋아하는 여행지와 맛집들을 방문해봤습니다. 오랜만에 방문한 제주도라 가고 싶었던 곳만 가기에도 시간이 짧았고 유명한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니까요. 저희는 정말 즐거웠던 여행인데 여러분들께도 그 즐거움이 전해지길 바라며 제주도 여행 시작하겠습니다. 네, 저희는 제주도 비행기 타러 왔습니다. 좀 늦어가지고 바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출발하겠습니다. 출발! 치쿠지는 언제 봐도 참 아름다운 것 같아요. 그리고 유민미술관은 입장료가 12,000원인데 세계적 건축가 안도타다오의 작품 자체가 아름답긴 한데 건축물은 참 아름다운데 그 안에 전시되어 있는 유리공예품은 제가 그 예술적 안목이 좀 떨어져서 큰 감흥은 없지만 그래도 에밀 갈레 이런 유명한 사람들의 명작 세계 몇 점 없다는 작품도 있어가지고 그런 거 보는 것만으로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. 근데 그 볼 수 있는 작품 자체의 개수가 많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한번 알아보시고 유리공예나 이런 예술 쪽에 관심이 있으시면 충분히 보실만 할 것 같고 그 안에서 성산일출봉이 보이는 그 액자 같은 그 뷰 자체는 정말 그걸로 입장권의 값을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안에 전복 내장 때문에 밥 자체가 너무 고소하고 전복 불솥밥 전복 하나 다 들어가 있고
맛도 너무 맛있고 관광객들 오는 집이라고 하는데 올만한 것 같아요. 저는 관광객들 입맛이 정상이지 않나. 한 시간만씩 다 웨이팅해서 밥 먹을 정도면 진짜 맛있는 집이라고 생각해요. 딴 맛집들 다 가봐도 이 정도 기다리는 집이 없는데 여기는 진짜 항상 그랬거든요. 그래서 오셔서 바다도 너무 예쁩니다. 솔직히 맞아요. 진짜요. 정말 좋아요. 기다릴 때도 별로 지루하지가 않아요. 여기는 뭐 저희가 얘기 안 해도 아마 다 아실 텐데 그래도 와보시는 저는 정말 만족해요.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잘 먹었습니다. 저희는 해수욕장에 해수욕하러 왔습니다. 이게 춘천에서도 타봤는데 데이트하기 좋지만 남자분들 힘듭니다. 한 명만 저래요. 아, 자부니까 끝까지 저어야 되는데 저희가 바다랑 붙어있는 데라가지고 바다도 보실 수 있고 여기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이 있는 해수욕장도 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오셔서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. 젖는 사람은 마음은 모르겠지만 가만히 타고 있으니까 아주 신선 노름하는 것 같고 좋습니다. 저희가 이번에 거의 클래식 제주관광지 특집 같은데 저희가 핫하다는 데 다 가봤거든요 예전에. 근데 사진은 좀 예쁘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가서 볼 건 솔직히 딱 사진 찍는 포인트 빼곤 없고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이런 좀 이런 클래식한 관광지들이 아 정말 아름다운 것 같아요. 언제 와도 안 질리고 이런데. 여성분 이 정도 사이즈 한 입에 가능해요? 네. 감사합니다. 조금 찍었어요. 하나 드시면 돼요.
글리 컵을 만들었는데 너무 예쁘게 잘 나와서 좋고요. 이게 한번 해볼 만한 체험인 것 같아요. 시간도 짧고 금액도 얼마 안 들고요. 그리고 여기 양조장인데 정말 예쁘게 잘 해놔서 구경하시기에도 좋고, 운전 때문에 저희는 맥주 못 마셨지만 맥주 테이스팅 할 수 있는 거, 그 샘플러도 괜찮게 잘 돼 있는 것 같고 많은 분들이 맥주 많이 드시더라고요.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아쉬운 거는, 제가 해외 다니면서 그 양조장 이런 데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는 음식 같은 게 좀 킬러 컨텐츠 같은 게 있었어요. 그래서 그런 정말 맛있는 음식들, 여기서만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이 좀 있으면 더 여기 둘러보는 데 좋지 않을까, 그런 좀 아쉬움은 있었습니다. 인당 만원인데 2만원인데 2만원에 20분 비쌀 수도 있지만 그런데 아닌 건 언제 타보겠어요. 2만원 아꼈다가 술 드시지 말고 그냥 여기서 운동도 하실 겸 타세요. 데이트 하시면서 대화도 하시고, 대화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. 행복하게 살려면 대화를 많이 해야 돼요. 우린 대화가 너무 많아서 너무 투머치한 대화 아닙니까 우리? 너무 많아가지고 막상 막 식당 같은 데 가면 할 얘기가 없어. 얘기 많이 해가지고 싸운 줄 알고 평소에 많이 해서 그런 게 그렇습니다. 여러분 행복하게 사셔야 됩니다. 2만원 아꼈다고 뭐 하겠습니까? 2만원 들여서 대화도 하고 영상도 찍고 좋은 것도 같이 보고, 네, 행복하게 사는 지름길이에요 여러분. 맞습니다.